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사 이 귀한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린 귀한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틈을 타서 모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론에게 독촉할 때 아론이 금 우상 송아지를 만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책을 받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생각해 볼 때에 32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속히 떠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다 그랬어요. 우상은 신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지만 결국은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 목사님 옛날 이스라엘 민족 참 너무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 그랬냐? 목이 굳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랬죠. 우리가 단순하게 목이 굳은을 생각해 볼 때, 목이 뻣뻣하다 보니까 뒤로도 잘 돌아지지 않을 거예요. 뒤로 조금만 돌아봤으면은,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한 이 길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걔들을 어떻게 역사한지, 조금만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잘해주시면은 감사하다, 은혜롭다, 헤헷거리다가, 뭐가 조금만 잘못되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쓰면은 뱉고 달면은 먹고 많이 먹고 그래서 당뇨에 걸리고 원래 암 환자들에게는 쓴 것 이런 것이 많이 먹더라고 단 안 되고 약은 입에 쓰다 그랬잖아요. 쓴 것을 싫어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홍해 이후에 그 마나에서도 뭐 마찬가지죠. 물론 물을 마시려 그러는데 쓴 물이야. 얼마나 화나겠어요. 신경질 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쓴물을 주신 허
허락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기가 쉬워요. 나도 그러기가 쉬워요. 왜 저희 처가 건강한데 왜 꼭 그게 걸려? 우리 지금 목사 집인데. 우리 형네는 더하죠. 우리 형님이 폐암이고 조카가 식도암이고 우리가 암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도 못 꺼냈어요. 그 집에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우연히 조카 며느리가 어제 전화를 와가지고 우리 처가 뭘 의논하는 가운데 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술 받고 이렇게 했다. 가족이니까 전달 안 할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전달을 하니까 우리 조카 며느리가 아 그래요 숙모? 예. 우리 엄마도 그 수술했어요. 그런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쓴 마라에 형편이 왔을 때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홍 목사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은혜가 차고 넘치고 넘치고 놀라워요. 요 사건 하나뿐만이 아니라 지난 은혜는 은혜에 비하면 이것도 어려움도 아니지만 워낙 주위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뭐 한국에서부터 뭐 좋은 걸 보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오래 살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올게닉식으로 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속히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 다 할 수는 없지만 신약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너희가 어찌 속히 이 복음을 떠나느냐 라고 하는 그 바울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모세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실은. 다 처벌해버리겠다. 너로 새로 시작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없는 자식에게 이삭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는 뭐 한 민족 썰어버리고 한 민족 만들고 그거 쉽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영어로 말하면 disqualify 완전히 낙제 점수를 받은 아무리 봐줄래 해도 봐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렀는데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물론 그 순간이 한두 시간은 아니죠. 하루 이틀은 아니죠. 그러나 먼 인생으로 볼 때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어디에 가고 내가 좀 어렸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어떤 신앙적인 멘탈리티가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쓸어버리기에 마땅한 자격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자격을 가진 거예요. 영어로 하면 we deserve to be punished. 벌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자격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어디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또한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주세요. 모세의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면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걸 typology of Jesus Christ. 내가 죽더라도, 내가 멸망을 받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주세요. Jesus punished on the cross.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멸망받은 받을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홍해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목이 꼽고 죄를 짓고 쓰면은 뱉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끌어주는 그 역사를 생각지도 않고 목이 곧은 인간에게 명랑받아 마땅한 인간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것이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인 됐던 우리에게 그의 몸으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체계에 재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 다시금 생명체계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귀한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의 일부를 발견한 것 같이 우리도 모세에게 그림자같이 나타나신 예수님의 속성 자신이 오셔서 자신을 드린 예수님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경배하며 섬기며 모시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